이게 지금 그 나무를 목련 나무를 예. 심은 겁니까? 아니면 이 산에 원래 있었던 겁니까? 이게 원래 여기가 50년 전에 조경수로 나무를 목련 식재를 한 겁니다. 50년 전에 예. 그래서 이제 산에서 막 사람 손을 닿지 않고 그냥 막 자랐네요. 자라가지고 웃자라가지고 너무 크게 자라서 그 목련 나무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커요. 예, 예. 저 뒤에 보이는데 예, 저거 태풍으로 넘어져 가지고 예. 이제 넘어졌을 때 강진정을 해서 다시 올린 거고 예. 얘는 너무 가지가 해가지고 지금 키를 낮추려고 자른 겁니다. 그 이거 지금 자르니까 예. 꽃차를 따기가 상당히 좋게 돼 있는데 예. 이게 너무 위로 자라서 옆으로 자라라고 전지를 하신 겁니까? 예, 강진정을 하면 또 장가지가 터집니다. 예. 더 많은 장가지가 나오니까 더 많은 수확이 가능하겠지. 예. 한 2년은 걸립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이 대목이 돼가지고 길이가 너무 높거든요. 예. 그래서 전반적으로 키를 좀 낮추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. 아, 이거 꽃차 따라고 자른 건 아니고? 아, 같은 의미지. 아, 같은 우리 의미. 올라가서 매년 뭐 딸 수가 없으니. 여기 그러면은 지금 예, 예. 여기 농업회사 법인을 만드셨던데. 예, 예. 이거 잠깐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. 예, 저희는 부산의 장산에. 해운대 장산. 예, 해운대 장산, 장산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, 예. 그래서 여기 바로 한 300m 옆에가 장산 습지가 있습니다. 반딧불이가 출몰하는 습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농장 이름도 장산 반딧불이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고, 예. 그래서 이제 이래 이제 꽃차와 꽃과 나무 또 그 나무 밑에 임산물로 식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, 이런 농작 활동을 공유해가지고 지우농업으로 체험과 지우농업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좀 방향을 바꾸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빨리 이건 하나 먹어야 돼. 달다구리를 하나 빨리 먹어야 돼. 달다구리? 손으로 딱 잘 따지나? 네, 잘 따지나. 네, 빨리 하나 먹어야 돼. 기운이 났어. 잘 따지나. 꽃차 딴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됐어? 이야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따시나요? 네? 네? 꽃차 만들려고. 아, 꽃차. 꽃차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? 판매도 하고 네. 제가 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. 판매하신다는 건 무슨 매장을 갖고 계시나요? 매장은 이제 할 계획이고 이제 네. 동생이 펜션 하는데 거기서 차를 조금 대접한다고 해서 네. 동생한테도 조금 판매할 계획입니다. 아, 네. 꽃차 이거 딴 거 보여주세요. 딴 거. 이 정도면은 많이 나올까? 500g. 예? 500g. 500g이요? 네. 지금 이 꽃차가 목련이 예. 꽃차 만들기 위한 그 최적의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죠? 예. 피지도 않고 몽우리 치우는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. 예, 이 딱 좋습니다. 이렇게 대장, 그죠? 가방 예. 찢어짐. 요럴 때 캐야 되는 거죠? 네. 가방 찢어짐. 이야. 나는 이제 주워서 갖고 가겠다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이거 여기에 놓치고. 여기 이건 아니다. 그렇죠. 다른 곳도 다른 곳이 없어요. 이런 데 다른 데 없어. 목련을 선생님 말씀대로 이 올라가가 딸 생각이 이런 데 지금 안 커요. 이거 안 큰 거예요. 안 큰 거예요. 마르니까 마름 피부니까. 아, 목련 진짜 좋네요. 어, 너무 탐스럽네. 어떻게 따라? 이렇게 잡으면 되죠. 이거도 되나? 밑에 이렇게만 따는 거. 아, 위에 거만 이렇게.